이름이 41기 강선호입니다. 그래요. 학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좋아요. 앉으세요. 몰라도 괜찮습니다. 아직 여러분들은 1학년 학생들이니까요. 다만 마음속으로 저마다 대답을 하고 있겠죠. 누군가는 경찰이기에 법을 어겨서라도 범인을 잡는 것이 정의라 생각할 거고, 누군가는 경찰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게 정의라 생각할 거고. 그래서 전 후배이자 미래 경찰이 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이 정의란 건 도대체 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보라고. 때마다, 매 초마다 그 답이 흔들리는 질문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라고. 여러분들은 분명 지금 우리보다 더 훌륭한 경찰이 될 경찰대학의 자랑스러운 학생들이니까 분명히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럼요. 배를 훔치지 않고도 그 살인범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? 아, 글쎄요. 헤엄을 쳐서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? 배를 타고 도망치는 사람을 헤엄쳐서 잡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. 이런 가정에서조차 어떻게든 법을 지키며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무의미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정말 이 조직의 정의인가요?